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함흥차사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올 때가 지났는데 아직도 함흥차사다. 심부름을 보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함흥차사란 말인가. 그는 고향집에만 한번 내려갔다 하면 함흥차사야.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쓰고 또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이 함흥차사, 대한민국 사람이 이 낱말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뜻으로도 물론 잘 안다. 근데 이건 물론 한자로 쓰라 하면 제대로 한자를 쓰는 사람이 또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자로 쓴다고 해서 또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이 뜻을 정확하게 아느냐. 특히 예를 들면 함흥차사에 함흥은 지역 이름이므로 그렇다 별도로 두더라도 차사를 이렇게 쓰는데 비교적 쉬운 글자입니다. 그렇죠? 쉬운 글자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차사가 뭐냐? 뜻을 알기 어렵다. 특히 차가 뭐냐? 사자는 그래도 뭔가 사신을 보냈다 함으로 그 사자인 걸 심부름꾼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차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이 낱말을 중심으로 해서 차자가 가지는 어떤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자로 차사는 어긋날 차 하여금 사. 이것이 차사다. 자, 하여금 사는 물론 심부름을 보낸다. 사신을 보낸다. 막 그럴 때 그걸로 쓸수 있는데 어긋난다. 왜 어긋나느냐? 네. 자, 어긋날 차는 글자가 조금 특이합니다만 들이울 숫자와 왼좌가 합친 글자다. 일단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옛 글자가 이렇다. 이것이 들이울 수다. 들이울 수는 곡식의 이삭이 이렇게 아래로 이제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왼쪽 좌다. 이렇게 되죠. 곡식이 이삭을 들이우면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균일하지 않죠? 그래서 어긋난다. 그런 뜻이다. 또 왼쪽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오른쪽보다는 좀 불안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러한 모양이 이러한 글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긋난다. 이런 뜻이다. 사는 하여금은 무엇을 부린다. 심부름을 시킨다. 일을 시킨다. 그렇죠? 그런 것이죠. 하여금. 사람인 자. 벼슬아찌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옛 글자는 이 벼슬아찌리는 옛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면 가운데 중자에 그렇죠? 아래 손을 뜻하는 도가 있다. 손이란 손으로 뭔가 중립적인 마음으로 글을 쓰는 그런 모양이다. 예, 그렇죠? 이것이 모양이 이제 변해서 한일자와 역사사다. 역사사. 그래서 글을 역사를 기록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관리다, 벼슬아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긋난 사자다, 사신이다, 함흥차사. 과연 어떤 뜻이 이 속에 포함이 될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부사전을 보니 임금이 중요한 임무를 위하여 파견하던 임시 벼슬이다. 그렇죠? 또 그런 벼슬아치다. 벼슬이다. 그러면 이제 사자가 되겠죠. 예. 대사. 외국에 나가는 대사라든지. 그럼 차라는 게 뭐냐는 게 이제 정확한 뜻이 필요하다. 고원의 원이 죄인을 잡으려고 내보내던 관아의 하인이다. 자간 일을 시키는 사람이 사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차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차라는 것은 어긋날 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르다라는 그런 뜻도 있다. 다르다. 어긋나다. 그래서 뭔가 다르다. 그리고 이 속에는 병이 낫는다, 또 파견한다, 막 이런 뜻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르다, 어긋난다, 이것이 기본 뜻이다. 그렇지만은 부리다, 일을 부린다, 일을 시킨다, 또 사신으로 보낸다, 파견한다, 또 병이 낫는다는 좀 특별한 뜻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있다. 그리고 가리다, 선택한다, 뭐 심부름꾼, 막 이런 여러 가지 차 안에는 이러한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기본은 다르다, 어긋나다. 이제 왜 이런 뜻이 생겼느냐? 이러한 역사적으로 많은 낱말을 이제 만들어 오면서 이러한 낱말들이 조금씩 추가됐다. 그러면 이 차사라는 말은 여기에서 보면 사신으로 보낸다, 파견한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견하든 파견한 그렇죠? 사신으로 보내든 벼슬아치를 얘기한다. 그렇죠? 사신으로 파견하든 임시 벼슬을 차사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함흥차사란 말은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함흥지방으로 보낸 차사다. 함흥지방으로 보낸 임금이
고는 신부름꾼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원래 뜻인데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특별한 뜻을 가지게 되죠. 신부름을 가서 오지 아니하거나 늦게 온 사람을 함흥차사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모저모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 태조 이성계가 태종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왕자의 난을 거쳐서 이제 좀 일이 있었죠. 조선 시대에. 그래서 함흥에 갑니다. 태종이 보기 싫다고, 꼴 보기 싫다고 함흥에 간다. 그래서 이제 태종은 아버지 태조 이성계를 한양으로 모시려고 보냅니다. 자꾸 신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태종이 보낸 차사, 그렇죠? 신부름꾼 차를 이제 보낸다는 뜻이죠. 여기에서는 어긋난다는 뜻이 아니라, 혹은 죽이고 혹은 잡아가도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던 데서 유래했다. 그렇죠? 이성계를, 아버지 이성계를 한양으로 모셔와야 모양이 좋죠. 그렇죠? 아들이 왕이 좀 잘못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르니까 꼴보기 싫다고 멀리 가버렸다. 백성들 보기가 못했는지 몰라도 자꾸 모셔오고자 신부름꾼을 보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야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화를 쏘아 죽이고 어떻게 죽이고 해서 못 돌아오겠다. 그런 데서 신부름 가서 오지 아니하거나 늦게 온 사람을 함흥차사라고 그 이후부터 불렀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낱말이 되겠습니다. 그가 올 때가 지났는데 아직도 함흥차사다. 그렇죠? 자, 뭐 함흥차사가 나온 김에 함흥이란 낱말 다 함자입니다. 다 모두 할때 함, 그리고 흥은 일흥,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1416년, 그렇죠? 조선 초기죠. 함주, 그때 지역 이름이 함주였는데 함주 플러스 흥하라, 일어나라라는 그런 의미로 붙여서 함흥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흥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함흥 바로 밑에 흥남이죠. 지금은 함흥시로 다 포함이 되는 모양인데 흥남은 1927년 일제강점 시대죠. 질소비료 공장이 생기면서 함흥의 남쪽이라는 의미에서 생긴 이름이 흥남이다. 네, 흥남. 뭐 우리가 6.25 때도 막 흥남 철수작전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함경도라는 것도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함흥의 함과 그렇죠 경성의 경이 합쳐져서 함경도다. 막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좀 보겠습니다. 이 차자가 다르다는, 어긋난다는 그런 의미는 기본이다. 그 이에 이제 조금 특수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만든 낱말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것을 보면 차등이다. 그렇죠? 뭔가 차이 난다, 어긋난다. 차등, 차별이다. 차이, 차액, 차익, 그렇죠? 격차, 시차, 오차, 편차, 천양지차. 이때는 전부 다르다, 어긋나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쓰였다. 이런 낱말만 있으면 쉬운데, 이러한 뜻이 아닌 다른 뜻,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병이 나는다든지, 뭐 파견한다든지, 이런 의미로 쓰이면,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 낱말을 잘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글자를 외울 때, 일반적으로 한자를 외울 때, 수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대표적인 뜻만 외웁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경우는 다르다, 다를 차, 또는 막 어그러질 차 정도만 외운다. 병나을 차, 파기나을 차, 이렇게 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이해가 쉽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것을 공부를 한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차도, 네. 병이 조금씩 나아가는 정도를 차도라고 한다. 그렇죠? 병이 드신 어른에게 가서 좀 차도가 어떻습니까? 좀 나았습니까? 이런 거죠. 이때는 병이 낫는다는 뜻이다. 그렇죠? 여기에 병이 낫는다는 뜻이 있는 것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머리를 굴려도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뜻은. 물론 대략 우리가 알지만은 왜 차도라고 하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쾌. 기분 좋다. 좀 빨리. 빨리. 좀 나아라, 낫는다 그런 뜻이죠. 쾌차, 쾌차를 기원합니다. 병이 낫는데 차 하는데 쾌, 빨리, 예. 빨리 이제 일어나십시오 할때 쾌차다. 차비다, 차비, 차비, 차비는 이제 채비. 우리가 뭘 준비한다, 예, 나들이 갈 채비를 해라 할 때는 이건 이제 차비에서 왔다, 준비한다, 그렇죠? 차가 틀린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물론 여기에 의미가 좀 있습니다. 틀리지 않도록 준비해라. 그것을 차비해라. 그것이 차비로 바뀌었다.
차출한다. 군에 가면 사역병 차출,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사회수도 있습니다만, 병력 차출이다. 뭐, 인원 차출이다. 예. 파견 직원 차출이다. 차출. 차는 여기서 빼낸다는 뜻이다. 빼낸다. 그리고 빼내서 보낸다는 막 그런 의미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관원을 임명한다. 빼내서 준다. 이런 것은 이제 차출이라고 한다. 이때는 차는 말하자면 선발한다. 선출한다는 그런 뜻이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파견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벼슬이나 임직을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승차한다. 승차. 승차한다는 것은 사극에 가끔 나옵니다. 대관님 승차하심을 뭐 감축드립니다. 뭐 그래서 요즘도 승차 이제 예를 들어서 승진한 것을 승차라고 한다. 그렇죠? 이런 글자로 쓴다. 승차. 오를 승자다. 올라간다. 네. 오늘 나오는 함흥차사의 차사. 파견하는 신하다. 사신이다. 험차라는 거죠. 세계사 시간에 나온 것 같습니다만. 험차 대신이다. 어떤 대신이다. 차는 이제 파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험은 무엇이냐 하면, 험은 황제가 하는 행위를 얘기할 때 험이라고 씁니다. 공경할 험이다. 정약용의 험심스할 때도 막 그때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만 그때도 이 험을 쓴다. 황제가 헌법을 만든 것은 험정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험정. 그리고 황제의 명에 의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황제의 명에 의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다. 그것을 험정력 성경 번역이다. 성경이라 한다. 뭐 그렇죠? 막 영어 성경 중에는 막킹 바이블이라든지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황제가 하는 행위는 험이라고 쓴다. 그러면 험차는 황제가 사신으로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험차관이라고 합니다. 험차관. 자, 그러면 이제 황제가 아닌 예전에 조선 같은 경우는 막 중국의 황제보다는 한 단계 낫다고 봤을 때, 그럴 때 왕이 지방으로 보내는 어떤 사신 일꾼은 무엇을 하느냐? 경차관이라고 한다. 경차. 경차는 황제가 보내는 것을 흠차라 하고 왕이 보내는 것을 경차라 한다. 그런 관리를 경차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네. 흠차 대신 예를 들어서 청일전쟁이 끝나고 그렇죠? 1894년. 그 다음에 중국 청나라와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을 때 중국의 청나라의 흠차 대신이 리훙장, 이훙장이었다. 이훙장이었다. 뭐 그런 거. 세계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특별하게 이것이 치라는 발음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다. 치. 치는 고르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차로 읽지 않고 이걸 참치라고 읽는다. 참치. 참치. 참치는 고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서로 섞여서 고르지 않다. 그래서 부재다. 재는 고르다는 뜻이죠. 네, 일제히 할 때, 가지런하다. 참치부재를 참치라고도 하는데, 길고 짧고 들쭉날쭉하여 가지런하지 않는 것을 참치라고 한다. 또는 참치부재라고 한다. 이때는 치라고 읽는다. 좀 특별한 용법이다. 그렇죠? 뜻을 보면 뒤섞여서, 참은 뒤섞여서 어긋난다. 막 그런 뜻으로 풀이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사자를 잠깐 볼까요? 하여금사, 부린다, 불일사다. 그렇죠? 청명정권대사,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대사. 그렇죠? 대사로 나간다, 해외에. 그때 대사라고 하는데, 원래는 청명정권 대사를 얘기한다. 이때 이제, 사자를 쓴다. 그렇죠? 근데, 해외에 나가면 대사가 있고, 영사가 있고, 뭐 참사가 있고, 근데, 영사 할 때는 일사자를 씁니다. 영사관 할 때도 일사자를 쓴다. 대사 할 때, 대사관 할 때는 일사자를 쓰고, 영사 할 때는 일사자를 쓴다. 예. 천사다. 네, 천사.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특사다. 예. 노사. 예. 노동자와 사용자 할 때, 노사. 사역한다. 사역.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역시킨다. 할 때. 그리고, 문법, 영어 문법 같은데, 사역동사다. 이럴 때, 이제, 이 하여금 사자를 쓴다. 네. 한중인 한자를 보면, 이 차사는, 이렇게 오늘 나왔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쓴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사전을 많이 훑어봤는데, 이 뜻은 물론 알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낱말은 쓰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 관찰자의 차자는, 그렇죠? 현재 정자로서의 차자는 이렇게 일단 마감을 하고, 그렇죠? 하고 이렇게
왼자 모양으로 하는데, 간택자는 시작을 이렇게 양양자처럼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흥차사, 함흥차사, 차는 사신으로 보낸다. 그런 사람을 차사라고 한다. 차도 할 때가 차는 병이 낫는다는 뜻이다. 그렇죠? 차출할 때 차는 가려낸다, 선택한다는 뜻이다. 선택해서 보낸다, 가려서 보낸다, 차출이다. 참치할 때는 이것은 고르지 않다는 그런 뜻이다. 예.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